한 15페이지? 한 20페이지? 그 정도가 일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단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쪽이 아주 조그만하게, 엄청 조그만하게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가 쓰여있어요. 이게 한 5장? 5장도 안될 거예요. 한 4장, 3장 할 텐데 6.25에 관한 게 4장, 3장밖에 안 돼요. 일제 식민지 지배 같은 경우는 한 하나의 큰 단어로 20장에서 15장 정도의 분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일본하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 친구들이 배우는 한국사에는 일본과 한국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다는 뜻이네요. 그쵸? 예, 맞습니다. 아, 네,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자, 문제 그 단원이죠. 일본의 침략 확대, 국권수호 운동. 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왕비가 일본의 무참히 살해되었고, 이것도 일본 까는 내용이죠. 자, 다음 일단 넘어갑시다. 다른 것들이 다 일본 까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한 10장인가? 20장 정도가 다 일본 까는 내용이고, 고종 황제가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다, 한국 일제에 감정당하는 거 있잖아요. 많습니다. 여기 독도 얘기도 한번 나오고, 여기서 일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일제의 독도 강점과 대한, 일제의 독도 강점과 대한제국의 대응, 이것도 막 일본 뺏어간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고. 자, 6.25 단원입니다. 뒤에 뭐 써있을까요? 6.25 단원인데 이게 한 몇 장인지 한번 세볼게요. 여기 하나랑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서 계신 분들이 설명이 아까 못 들으셨을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리자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 친구가 이번 4.15 총선과 더불어서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한국사 지금 교과서가 너무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생각해서 지금 밝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세워봤는데요, 이거 어이없기로 3장이에요. 3장 하고도 여기일 거예요. 그냥 딱 여기일 거예요. 그냥 얘기만 하면 그냥 딱 세상이긴 한데, 한국사에 지금 6.25 전쟁 관련돼서 6.25 전쟁의 피해가 세쪽밖에 없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이어진 6.25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 전쟁 구화와 이상 가족이 발생하였다. 남북한의 물적 피해도 엄청납니다. 이건 사실이. 그리고 어이가 없는, 북한의 피해는 더 심하였다. 우리보다 더 심하였대요, 북한이. 왜 이걸 엿다 담았죠? 북한은 우리 적국입니다. 우리 적국인데 적국을 이렇게까지 생각할 이유가 있다.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이번에 부동선거에 관련돼서 6.25전쟁은 부동선거에 비극이다. 있습니다. 왜 적국이 우리가 우리의 동족이죠? 적국이? 왜?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적국이 우리랑 동족이고 같은 민족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형제가 서로 총분이를 겨룬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여기에 저 있습니다. 난 따따블 붙여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말하기 살짝 민감한 문제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 솔직히 민주화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거 얘기입니다. 시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5월의 강주. 사람 죽이는 게 시민 공동체입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M2나 M10을 뺏어가지고 개혁권 죽이는 게 시민 공동체입니까? 아니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적혀있죠. 여기 노태우씨랑 전두환 대통령 사진 있고요. 여기 재판 받은 거 사진 있고. 지금 현재 다시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고등학생 친구가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이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이걸 왜 가져왔냐 하니까 지금 너무나
이게 사람을 죽인 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 것, 총으로 쏴 죽인 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고등학생 친구가 교과서를 가지고 나온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선생님도 계시고 막 임신육 갔다가 막 거기도 심지어 무기고도 한번 털었었고 교도소 한번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람도 많이 죽었고 이게 민주화는 아니죠.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됩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4.15 총선이 왜 부정선거라고 하는지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올 때 제가 스티커를 들고 다녔습니다. 한 손바닥만 할까요? 거기에는 4.15 부정선거라고 적혀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냐면요.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어떤 분은 응원해주세요. 맞아요. 4.15 총선 부정선거 맞습니다. 저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뭐 그냥 흘긴 타고 말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4.15 총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여기 길거리 민심 스티커도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만 이야기해봐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저희가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좌우를 떠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지금 투표지가 빵상자에 담겨 있었고 그리고 훼손된 빵상자가 지금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CCTV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CTV가 없었다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단돈 지금 지갑주머니에서 10만 원만 없어져도 저희는 정말 속상합니다. 맞죠? 근데 저희의 투표지에 대한 값을 환산해보니까 어떤 분이 올려주신 듯 무려 4,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면 안 됩니다.